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4년도 내년 갑진년에 자신의 사주에서 자와 유가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주팔자에서 어느 한 글자, 어느 위치든 자와 유가 있는 사람, 혹은 대운에서 자대운과 유대운에 있는 사람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자가 있는 사람, 유가 있는 사람, 자, 사주 원국에 하나만 있어도 해당이 됩니다. 갑진년, 내년 갑진년. 갑진년에 어떠냐 이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터? 내년 2월 4일부터가 갑진년인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2023년도 10월부터 이미 진행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변할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하세요. 2023년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를 참고해 보시라. 어떤 부분을 자신의 사주 원국에 자와 유가 있는 사람들 갑진년이 10월 달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라는 걸 한번 이것을 이해를 해보자. 유라는 글자를 이해해보자. 사주 원국에 자와 유가 있는 사람들. 자, 사주 팔자에서 자가 있거나 자월에 태어나거나 자인, 일지에 자가 아니면 자시에 태어난 사람들. 혹시 답대에 해당이 되는 사람, 유, 답띠, 쥐띠들, 어쨌든 유, 달에 태어나거나 유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라는 건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 물이죠. 물. 근데 물은 다른데 어떤 성질이냐? 차갑다는 거죠. 냉하다는 걸 이야기죠. 냉하다. 냉하다. 겨울, 계절로 이야기하면 자는 한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겨울. 겨울 이야기죠. 겨울. 지금도 추운데, 해월인데, 앞으로 한 달쯤 지나면 자월이 되겠죠. 엄청 춥습니다. 냉하죠. 아주 냉하죠. 이 자라는 것은 물이 차갑다는 걸 이야기해요. 차가운 냉한 거기 때문에, 얘는 냉한 거기 때문에 수생목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냉하다. 그러면 유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유는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됩니다. 금.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차갑다 이걸 이야기하죠. 차갑다. 차갑다는 걸 이야기하죠. 계절은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 자, 이건 좋다. 근데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자와 유가 있는 사람들, 얘네들은 뭘 원하냐? 춥고 냉하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죠. 춥고 냉하니까 뭘 원하냐면, 얘는 화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춥고 냉하니까. 얘가 춥고 냉한데 사주팔자에서 자가 있고 유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뭘 원하냐면, 추우니까 화기를 원한다는데 이 화기가 갑진년에 있냐 이걸 봐야겠죠. 갑진이란 얘가 화기를 갖고 두느냐를 바라는 거예요. 안 가지고 두르면 골치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렇다면 이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10월달 2023년도 지난 달부터 사주가 냉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슴앓이를 한다 이 말이 가슴앓이. 소갈이를 많이 한다는 거죠.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돈 문제가 아니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라도 어떻든 고통을 갖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자가 누가 있는 사람은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지금 굉장히 고통과 가슴앓이를 하게 된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왜? 이유를 대. 왜? 이것이 있다고 해서 왜? 갑진을 해석해보자. 갑진을 자체를. 갑목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는데 얘도 생목입니다. 생목. 생목이라는 것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기를
피를 가득 머금고 있는 오행상 갑목에 해당이 되면 얘를 땡감으로 못 쓴다 이걸 얘기해줘요. 땡감으로 써야 최고인데.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뭐냐면 갑목은 성장을 하고자 한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지는 뭐냐? 지는 습토다 이 말이에요. 습토. 토는 토인데 습해요.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지가 물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목은 진의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들도 햇빛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화기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갑진도. 갑진형이라는 것은 화기를 원해. 근데 얘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냐? 사주에서 화기가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화기가 많은 사람이 정미, 병호, 이게 화기가 많은 사람은 갑진이 들어오면 좋아해. 특히 만약에 예를 들면 유시에 태어났다. 이런 상태에서 유시에 태어난 씨는 사업장, 직장자니까 승진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걸 이야기하죠.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내 갑진년에. 왜? 얘네들은 화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습한 걸 갖고 들어온다 해도 자기들이 녹여서 아니면은 얘를 변화를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해주니까 아주 좋다는 걸 얘기합니다. 유시 태어났다면 아주 좋겠죠, 내년에. 유시. 이런 유다면 기가 막히다, 갑진년. 그런데, 화기가 없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소관이 가슴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오겠죠. 무슨 문제로? 유는 부동산 문제든 직장 문제든 아니면 이성 문제든 모든 부분에서 소관이를 할 수가 있다. 한 개가 해결되면 단 한 개가 코를 아프게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자도 얘가 진이 들어오면 신자진, 얘하고 합을 합니다. 신진 합을 하는데, 얘가 자가 있는데, 이 자가. 갑진이 들어와요. 진이 들어와서, 딱 진이 들어와서 이 안으로 합을 들어오는데, 신자 합을 하는데, 신진 합을 하는데, 신자진, 진이 자 속으로 들어와서 물량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얘는 결국 뭐냐? 습하다 이걸 이야기해줘. 냉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어쨌든 지금 저는 자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 유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 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소갈이 가슴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내년 갑진년이 양력으로 1월 20일까지는 1월 20일까지는 고통지수가 계속 있을 것이다.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가시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와 진이 있는 사람, 자와 유가 있는 사람들은 내년 갑진년에 얘가 두르면서 얘들끼리 합을 해놓으니까 냉하고 습하고 추운 놈끼리 전부 뭉치니까 똘 다 춥단 말이에요. 추우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화를 원한다는 건데 화가 언제냐 이걸 이야기죠. 화. 그러면 양력으로 2월달, 양력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 10월달이라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2월달, 그러니까 1월 양력으로 1월 20일부터 2월 20일 사이, 5월달 4월 20일에서 5월 20일 사이, 6월 5월 20일에서 6월 20일 사이, 7월 6월 20일, 7월 20일 사이. 여기는 9월 20일에서 10월 20일 사이, 이 사이에 이때가 자와 유가 있는 사람은 이 시기에 괜찮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때 가야 좀 소가리가 풀린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자와 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주가 전반적으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갑진년은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이 건강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왜? 심장, 화병,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건강이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내년 1월 20일까지는 좀 견디자. 그리고 이 시기 참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자와 유가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에 차와이가 있는 사람들. 12월달, 1월달 좀 힘들 것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갖고 골치 아플 것이다. 그래서 소화를 많이 하니까 잘못한 내 몸이 건강이 굉장히 약화된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은 이때는 심장 쪽, 심혈관 쪽으로 내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병원 출입이 잦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시기에 그래도 참고해서 풀어나가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갑진년 내년 자와 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조금 맹하구나. 왜 그러냐? 이 글자가 한 글자만 사주에 있어도 한 글자만 있어도, 특히 태어난 달, 태어난 연, 태어난 시, 이 한 글자만 있어도 이 애들은 용이 두름과 동시에 마음고생을 시키기 때문에, 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한 놈이 두름과 동시에 내 사주 원판을 전부 다 냉하고 습하게 만들기 때문에 속앓이, 속앓이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속앓이. 그래서 지금 이 일자가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속앓이하고 가슴이 쥐어파고 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깜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두우니까 내 몸에 대한 몸이 차가워지니까 질병을 내가 품고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올 때를 잘 참아. 때가 올 때, 그때 때가 올 때를 잡으셔야 한다.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무모한 도전, 갑진년에 무모한 도전을 했을 때 열심히 해놓고 결과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왜? 냉하니까. 냉한 상태에서는 싹이 트지를 않는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서 시간을 잘 조정해서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